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오늘 새벽에 양산 민들레심터 소장님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지금 양산에 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어저께는 양산시청에서 축산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개가 한 200마리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200마리의 개를 땅에 묻었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게 또 축산가에서 나왔다 갔거든요. 이런 일이 잘못된 악플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악플을 달았는지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기자가 올 일도 아니고. 악플에 대댓글을 달아서 같이 악플을 달 이유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자살 소동이다, 자살 쇼다, 퇴원해서 집에 가 있다, 퇴원 날짜 정해져서 입원해 있다, 퇴원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고 입원해 있다, 그 지금 개들이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땅에 파먹고 있다, 외부인을 찾아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고 말도 안 되는 댓글을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제 단체에서도 봉사자가 와서, 그날도 왔었고요. 제가 간 날도, 그 이후로도 또 이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상황을 다 봤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관계인이 아니에요. 민들레심터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이번 일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저도 제 친구도 또 대구에서도 왔죠. 다 이번 일 때문에 처음 온 거거든요. 다른 소장님들도 오셨죠. 또 다른 보호단체에서도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봤는데 이런 악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플이 올라올 때 쓴 사람이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준 단체는 없어요. 와서 봤다고 해도. 지금 후원 계좌가 많이 열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열려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민들레심터에서 후원금을 모금한다고 올린 건 없습니다. 전혀. 관계자들도 올린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한 단체에서는 통화를 해서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하는 걸로 알아요. 나머지 뭐 프리랜서, 개인 프리랜서라고 할게요. 그냥 프리랜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원 계좌를 올려도 어떤 단체나 프리랜서들이 개운 후원 계좌를 올려도 그거는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또 연락을 취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 후원 금액도 투명하게 후원이 되고 전달이 되면 좋은데 알리지도 않고 후원을 모금하는데, 제가 볼 때 후원이 투명하고 투명하게 전달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강아지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첫날
제가 간 날, 그러니까 첫날은 아니죠. 제가 간 날, 토요일이죠. 그때 공무원도 왔다 갔거든. 현황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어저께도 이런 때문에 또 다른 부서에서 와서 현황 파악을 했어요. 근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떠돌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런 댓글을 적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흑척인지를 알 수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면 호응하는 댓글을 단다든지, 그런 분들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 생각을 안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개들은 그대로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한 개들이 있으면 안정이 조금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들어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제가 간 날도 제가 도착하기 전에 기자를 대동해서 몰래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경찰까지 오는 소동이 있었다더라고요. 그 제 영상에도 실방을 할 때도 처음 채팅이, 입장하면서 채팅이 소장님의 악질적인 영상을 시리즈로 올리겠다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이, 모르면 니는 빠져라, 돈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랑 자기 대표는 이번 일과 아무 관계가 없고 이번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저한테 급박하냐고 오히려 급박을 하고 다 박제를 시켜놓고 다 캡처를 해둡니다. 댓글이 댓글 쓰잖아요. 전부 다 캡처를 해둡니다. 참 이 와중에도 정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사람이냐, 듣기만 해도 화가 난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도 보통 사람이 시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에다가 대댓글을 달아서 호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아니 개 200마리를 왜 빼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가지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고 정상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공무원들이 와서 현황 파악을 다 했고 어제까지도 또 왔다 갔는데 민원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몇 차례나 봤단 말이에요. 확인을 하고 대책 회의를 할 때도 참석을 했고, 그 이후로도 봉사로 왔고. 근데 이렇게 안에서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도 밖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다 말을 하겠냐고요. 지켜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출하세요. 아, 이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댓글을 달까. 후원을 열었다. 이 후원은 그러면 확인을 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동의하에, 보호소 동의하에 후원금을 모금을 하는 건지 확인을 다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후원에도 책임이 따른다고. 후원에도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후원을 잘못하면요, 지금처럼 이런 악플을 달고 선동을 하고 돈만 따라다니는 이런 괴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 훈금이 커지면 더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앉아서 손가락 몇 개 움직이고 입으로 말 몇 마디 뱉어가지고 프리랜서로 돈벌이 하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머리가 있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저희도 다 저희 생활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도와주려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제4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하나, 통행비 하나, 밥값 하나 지원받는 적이 없다고요. 돈이 남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사람 없다고요. 늘 하는 이야기는 마치 동물보호 활동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요, 순수 봉사자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왜 떨어져 나가는지를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순수 봉사자들이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패거리 문화에, 그 패거리 문화는 결국 또 돈이고요. 보호소를 운영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15년, 20년을 개들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개들하고만. 근데 칸스트에 인스타에 댓글이나 좀 달고 얼굴이나 비추고 행사 때 얼굴이나 비추고 정작 봉사활동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 놓고 또 겨우 한 달에 몇 번 봉사활동 해놓고 24시간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한테 돈이 참 무섭습니다. 그죠?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참 무서워요. 돈 때문에 그래 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걔 돌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자기 생활이 없어지고 자기 인생이 없어지니까. 그 사료비에 관리비에 벌벌 떨면서 남한테 굽히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못하잖아요. 오로지 공격하고 선동해가지고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후원 받아가지고 집에 채우려는 그런 생각들밖에 없잖아요. 나는 진짜 순수 봉사자다,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깨세요. 나하고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체 대표가 됐건 같이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됐건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진실한지 보시라고요.
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또 마녀 사냥당할까봐 겁이 나서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지 마시고, 수수봉사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단지 그 사람들처럼 무리를 짓고 이렇게 돈 때문에 미쳐서 남을 헐뜯거나 마녀 사냥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숭수 봉사자가 많아지고 그런 그룹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나쁜 인간들이 청소가 돼요. 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옳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봉사잖아요. 저도 운전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